오, 뭐야? 계단 내려가니 카메라. 바로 시작인가? 오늘은 여기 다름이 아니라 레슬링 선배의 피지컬 102의 화제 인물 정지현 선배 형님의 체육관에 방문하러 왔습니다. 회원분들이 크로스핏을 많이 하고 계신데 수업이 끝나면은 저의 세미나 형식으로 수업을 할 생각입니다. 좀 끊었다가 좀 이따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지현 선배님 체육관에 도장 깨기를. 아, 뭐또 도장 깨기야? 또뭐 도장 깨기 하려고 깰 사람이 없어, 우리는. 벌써 깨졌다, 야, 네가 오기 전에. 자, 오늘은 회원분들께 이제 자주 쓰는 기술들을 또 알려드리려고 왔습니다. 거의 다 내주는 건데 괜찮겠어요? 아니, 뭐, 형님, 회원분들이면은 제 뭐 다. 몇분 정도 오늘 계시죠? 한 200명 조금 안 되는데. 다음에 오겠습니다. 워낙 다 아시겠지만 위치랑 뭐 이런 그래도 아 그렇지 네. 아 그렇지 한번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3분 거리에 있고요. 서초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3분 맞아요? 넉넉히 3분 있죠. 다 해봤지. 제가 피지컬 101에 후에서 레슬링 활동을 너무 이제 잘해주셔가지고 원에서 되게 큰 활약을 했었고 형도 그래도 뭐 그래도 활약을 했으니까 아이고. 그래서 지금 뭐 조금 레슬링이 조금 부각이 됐잖아. 맞아요. 지금 앞으로도 조금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당연하지. 네. 체육관도 좀 많이 생기고 생활체육 인구도 좀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전 국민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레슬링이 좀 됐으면 좋겠네. 아, 네. 미국처럼? 아유 충분하죠. 저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쫄쫄이 안 입어도 돼요. 빗대기 쉽게 안 찍어줘요. 근데 저는 쫄쫄 입고 왔어요. 아, 잘못했잖아. 지금 이런 것만 보고 하니까 지금. 요즘에 레슬링 생활체육 대회에서도 반바지 반티로도 시합 가능하잖아요. 예, 예. 집에서 잠은. 파자마 입고 와야 돼. 파자마, 파자마. 파자마 안 되나? 아. 파자마는 안 되고, 그냥 반바지 반티로도 시합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오늘 좋은 시간. 너무 고맙고, 우리 회원들 잘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가면! 넘어! 한쪽! 엎드려서, 자, 고양이 자세. 최대 말았다고. 반대로 보냈어. 고양이 소리 내야 돼요? 좋지 좋지 아주 좋지. 살아있네. 자, 브릿지 가볍게 20개 20개 가시게 20개 20개. 레슬링 선수는 목이 강해. 원래 올라타갖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 보여주십시오. 네가 보여주지 형진아. 형 나이가 몇 개냐 지금? 아, 나이는 상관없다는 걸 보여주셔야죠. 없지 상관없지. 하이브릿지. 오케이. 오늘 그 알려드릴 거는 이제 제만의 이제 기술 태클 들어가는 타이밍. 손싸움 그리고 태클 들어갔을 때의 연결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웃사이드 태클 또는 이제 아웃사이드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정면 태클. 아웃사이드나 정면 태클이나 타이밍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가깝게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 전에 제가 천천히 아웃사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 잘 봐야 돼요. 아하. 설명드리자면은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 틀리겠지만 손싸움을 하고 이제 압박을 하라 그러면은 힘을 꽉 주고 막 계속 막 이렇게 민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작이 안 나와요. 부드럽게. 진짜 중요한 얘기. 힘 세게 하면 내 몸도 굳어버리고 상대는 더 긴장하고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안 나와요. 그리고 붙어 있을 때 들어가는 것보다 붙을 때 들어가야 돼요. 붙을 때. 항상 레슬링은 손싸움이 중요하잖아요.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안쪽에. 안쪽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손 안쪽에 손을 잡고 끌어내릴 수 있으니까 푸시를 할 거야. 푸시 그리고 손싸움을 했다가 붙을 때 들어가 버려. 그냥 압박을 하면 상대가 그 다음에 안 밀려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끌거나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릴까요? 다시 천천히 너무 빨라. 세게 끌면은 제 동작이 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와요. 세게 끌면 이렇게 밀려요. 오히려 시작할 때부터 팔이 이렇게 벌어지면 안 돼요. 레슬링은 겨드랑이가 벌어지는 순간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목을 힘 빼고 그냥 모으고 있어야 될게. 유리하게 안으로 잡은 다음에 밀어요, 상대를. 밀고, 밀고, 그 다음에 밀 때 탁 끌어요. 그리고 손이 상대를, 머리를 민 다음에 상대가 다시 붙을 때. 그럼 상대는 체중이, 중심이 어디 쪽으로 와 있겠어요? 앞쪽으로 올 때, 앉기만 하면 상대는 얹혀요.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2인 1도 잡으시고, 제가 돌아가면서 이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붙을 때, 그렇죠. 오케이 굿. 머리를 치는 게 아니고 손을 올리면서 들어가야 돼. 바로 핵심 포인트 톡 치고 들어가야 돼요. 머리를 밀면 그만큼 또 멀어져요. 올라가는 척 하면서 이렇게 안 밑으로 빠져야 돼. 아 이렇게 밀어넣는 거? 정면으로 끌면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정면으로 끌면 상대가 태클해 버려요. 이렇게 그 제 중심도 뒤로 밀리고 제가 스텝이 옆으로 빠지면서 옆으로 이렇게 빠져야 돼. 안 돼, 안 돼. 옆으로 빼야 돼.
그리고 사람은 정면보다 사이드가 약하잖아요. 시선도 그렇고. 그 다음에 태클 잘 들어가고 계신데 태클 들어갔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힘을 쓰면 땡겨요. 이렇게 땡기는 순간 내 몸은 말리기 때문에 안 돼요. 태클 들어가면 땡기는 게 아니고 상대 다리가 뒤로 못 빠지게끔 고정을 힘을 준 상태에서 미는 거예요. 그냥 얼굴로 민다고 하는데 저는 귀로 밀으라고 그래요. 귀로 밀어요. 귀가 붙는 이유예요. 이것도 진짜 중요한 포인트. 그러면 한 분씩 나와서 해볼게요. 자신 있게 딱 한 번 기회, 한 번 기회. 배운 거 다. 그렇지. 나머지는 다 잘했는데 상대를 넘길 때 정면으로 밀고 있어요. 정면으로 미는 게 아니고 한심하게 귀로 무조건 대각선 옆으로 해요. 붙을 때 툭! 그렇지! 지금 전부 다 잘 들어가시는데 왼쪽 어깨가 바깥으로 빠지면 내가 그 정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태클 들어갔을 때 11자가 되는 게 아니고 컴퍼스 원형 옆으로 붙어야 돼. 이렇게 상대방 뒤꿈치 쪽으로 온다는 느낌. 머리를 붙이면서 이쪽 다리 이쪽으로. 대체적으로 공통점이 태클을 들어갔을 때 밀착이 안 돼요. 제가 말하는 밀착은 상대하고 몸하고 붙어있는 건 맞지만 내 가슴이 시선이 정면으로 돼 있으면 왼쪽은 비어있잖아요. 내 몸 안에 꽉 들어오게 상대방 사이드를 점령해야죠. 이렇게 해서 힘을 써서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근데 50% 힘을 쓸 거를 이렇게 하면 100% 힘 쓰면은 레슬링 3분 2전 동안 못해요. 최소한의 힘으로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정면이 아닌 옆으로. 정답은 없지만 저는 연결할 때는 손목을 잡는데 진짜 내가 상대방이랑 힘싸움을 한다, 상대가 끝까지 한다, 그럼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잡아버려요. 지금 방금 했는 거 2인 1조로 다시 해볼게요. 천천히 해도 되니까 생각하면서 해보세요. 상대방 옆구리에 최대한 밀착한다는 느낌으로. 더 이쪽으로 머리가 받아주는 사람도 살짝만 후구리 주시고 한 받아주실 수 있어요? 나? 아유 그럼 한 분씩 지금 이제 미는 거 말고 태클 들어가서 방금 연습하신 것들 있잖아요. 내 몸이 밀착하는 거 그거를 한 분씩 또 다시 해볼게요. 우와! 레슬링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테크닉으로 하는 건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힘 싸움에서 넘길 수 있죠. 근데 이제 상대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동작이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 동작이 그 동작입니다. 한 번씩. 컴온! 컴온! 굿! 자, 잘하셨어요. 근데 조금만 더 돌면 될 것 같아요. 동작이 엄청 부드럽네. 땡기면 안 돼요. 밀어야 돼요. 자, 굿! 자, 일어나셔야지. 오케이. 아, 근데 덩치에 비해서 테크닉이 부드러워요. 진짜로. 밀착, 오! 오호, 박수! 오호! 오, 빨라. 옆으로 붙는다는 느낌으로. 오케이. 아쉽게 한 번 더? 편하게. 이거 작아서 그런 거. 오케이. 생각하면 그냥 자신있게. 그냥 들어야 돼요. 오케이. 오호! 진짜 더 잘할 수 있는데. 네, 나오세요. 네, 좋! 오! 굿! 오, 굿. 오! 또 잘 볼 수 있다. 잘 볼 수 있다. 와! 잘 볼 수 있다. 궁금한 거 있으신 분? 뺄 때 잡으면 저 있을 때 심리적으로 여기 있으니까 이것만 보고 들어가야지 하면 손이 여기까지밖에 안 돼요. 저는 상대가 들어갔을 때 수직 여기까지 보고 들어가요. 수직 이렇게 들어가. 여기만 들어가 보면 그래서 이런 동작들이 많이 나와요. 뺀다 생각하고 길게 돼요. 길게. 그러면은 가슴이 죽으면 안 되고 가슴이 또 살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능은 한데 웬만하면 바닥을 다 잡고 해. 조금 더 스피드가 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것도 똑같아요. 저도 MMA를 잘하는 건 알고 좀 배웠지만 레슬링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툭 치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거 툭 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모션. 오늘은 이제 시험 관계상 또 못 잡아드렸는데 다음에는 좀 스파링으로 같이 몸을 쓰면서 조만간에 5대1 가능하죠? 그때 오시는 분 회원분들 다 잡아드릴게요. 오케이.
근데 그 태클 타이밍은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잘 쓰는 기술이라도 안 맞을 수가 있거든요. 본인이 계속 하면서 느껴요. 자, 마지막 한마디. 아, 근데 오늘 예, 뭐 크로스핏 또 하시고 지금 8시 레슨 쉬었고 해주시는데 너무 열정이 넘치셔가지고 저도 오늘 비와서 좀 살짝 몸이 축 처져 있었거든요. 근데 와서 좋은 기운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땡큐 땡큐. 자 오늘 단체 사진 한번 찍고 정준이 화이팅! 화이팅! 지문문의 슬러 화이팅! 일단 열정이 엄청나고 잘 배우고 있다는 그게 딱 보입니다. 저는 덩치 크시고 꽁지머리 예주씨 얼마 안 배우셨다고 하셨거든요. 뭔가 부드러움이 보였습니다. 레슨하고 있거든요. 레슨하면 그때 틀려집니다. 아, 진짜로. 아, 진짜로. 괜히. 와, 근데 또 경기가 또 아무 얘기 나는데 그걸 또 얘기를 해주네. 이게 또 티가 나나 보네. 또 계속 아니, 하는 게. 진짜로. 배운 분하고 안 배운 분하고 성장 속도 차이가 디테일 차이가 너무 커요. 지도자가 있으면 분명하게 성장이 빠르고 좋아집니다. 저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우리가 알아서 해요. 아, 저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지. 지금은 체육관도 많이 생기고 생활체육 대회도 많이 생기고 일반 분들이 레슬링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지금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이렇게 레슬링을 하면은 되게 재밌어 하시거든. 근데 그 문턱을 아직도 조금 넘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 레슬링이. 뭐 아무런 도구 없이 맨몸으로 상대를 넘기고 막 그렇게 한다는 게 매력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약속드린 거 스파리 가라바퀴 한 번씩 이렇게 다 받아주고 100명이 됐든 200명이 됐든 약속드리겠습니다. 집밥 시킬게 그날. 예 알겠습니다. 어, 좋았어. 형님도 뵙고 회원님들의 이제 그 열정 때문에 아 진짜 레슬링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어요. 진짜 다시 와가지고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운동도 하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어려운 걸음으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땡큐.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